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틈새라면 한정판 텐션 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정판이 나왔다고 해서 부랴부랴 주문을 딱 하고 보니까 이게 그냥 틈새라면에 김, 계란, 튀김 토핑이 추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토핑 봉지를 빼면은 그냥 틈새라면이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먹으면 맛있는 콩나물이랑 청경채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지단 토핑에다가 치즈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을 김치는 갓김치 준비를 해봤습니다. 갓김치 아삭아삭한 소리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다르다. 토핑이 들어가니까 맛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오, 되게 괜찮은데? 맛있다. 지단 솔직히 재미는 있는데 맛은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매운 라면에 기름에 구운 고소한 계란이 들어가니까 맛있어요. 한입 크기로 딱 해서 먹어야겠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틈새라면 한정판 텐션업을 먹어봤는데 저는 10봉지에 1,9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냥 틈새라면이 한 봉지에 82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300원 주고 그 토핑을 사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맛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일반 틈새라면보다 그 토핑 추가된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